여러분, 4월의 엘르동은 서울시 파리구 양재동입니다. 왜 파리구냐면요, 양재천길 따라서 걷다 보면 프랑스풍 가게들이 정말 많거든요. 나중에 꽃까지 피면 정말 이국적인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동네입니다. 우와, 와, 들어오자마자 버터 향기가 봉주! 이곳은 프랑스 파티시에 부부가 운영하고 있는 베이커리예요. 여기 보시면 두 분의 연애 스토리가 너무 귀엽게 적혀 있거든요. 뭔가 이 서울 여자와 파리지행 남자의 만남이라니 뭔가 너무 로맨틱하지 않나요, 여러분? 와, 매장도 파리 그 자체인데 한켠에는 이렇게 시키 브랜드 사브르도 볼 수 있어요. 와, 맥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크루아상, 소슝 오뽐무, 카시스 포요테 이렇게 세 가지 빵을 골라봤어요. 어떤 밀가루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빵 맛이 달라지는데요. 이것은 친환경 프랑스 밀가루를 사용해서 굉장히 건강하고 프랑스 파티셰 분이 만들어서 그런지 빵 결이 너무 살아있어요. 여러분, 계절이 바뀌면 괜히 가구에도 눈이 가지 않나요? 저는 오늘 리빙 편집숍 HPIX에서 운영하는 카페에 놀러 왔어요. HPIX에는 좋은 가구랑 조명들이 많잖아요. 저도 평소에 이렇게 좋은 가구들 구경하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특히 여기는 바우하우스의 디자인을 계승한 텍타 체어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트북도 많고요. 이거는 피크 캐러멜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안에 들어가는 캐러멜도 직접 다 만드신다고 해요. 고양이 쿠키도 너무 귀엽죠? 위층에는 갤러리도 있어서 양재천에 꽃놀이 오셨다가 전시도 보시고 가구 구경도 하시고 이렇게 커피 한잔 하기에도 너무 좋죠. 여기는 푸릇푸릇한 양재천과 참 잘 어울리는 공간이에요. 채소 오크라라고 아시죠? 이곳은 이름처럼 낮에는 제철 채소 요리를 맛볼 수 있고 밤에는 와인도 함께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손 씻는 세면대도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숲속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나요? 이건 봄에만 맛볼 수 있는 벚꽃 디저트예요. 안을 보니까 안에 딸기무스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짜잔! 와, 진짜 달달하고 엄청 상큼상큼해요, 딸기무스 때문에. 이거는 가든 샌드위치인데요. 이렇게 위에 뿌리 채소들이 구워져서 올라가 있어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이렇게 야채 구워서 먹는 거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너무 알록달록 예쁘게 DP가 돼서 나오니까 뭔가 더 먹으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건 그린 주스인데요. 케일이랑 파인애플이 갈아져서 들어가 있는 건강 주스예요. 너무 맛있다, 이거는. 저는 이 자리를 제일 좋아해요. 이렇게 창밖에 양재천이 다 보이는데 나중에 벚꽃 피면 꼭 한 번 더 와야겠어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집으로 초대할게요. 메종플레장은 프랑스어로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프리미엄 프랑스 키친 브랜드들을 한눈에 만나볼 수 있어요. 들어가 볼까요? 집에서 매일같이 쓰는 컵이나 접시 같은 작은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이런 라로쉐 와인잔에 마시면은 와인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이런 주방은 진짜 남프랑스 가정집에서 볼 법하지 않나요? 이런 민트 컬러도 너무 예뻐요.
여기는 이렇게 잼이나 발사믹 같은 식료품도 있네요. 이건 200년 전통 프랑스 도자기 브랜드 플리빗인데요. 보시면 너무 우아하죠? 아, 이런 그릇은 어니언 수프 같은 거 담아 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고 엄마한테 선물해주고 싶은 식기들도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브랜드 큐레이션도 너무 잘돼 있어서 선물하기에 제격이에요.